계속되어지는 로마서 8장 강해 말씀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요, 생각과 운명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지향적이다.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말이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생활하는가? 그 생각의 초점이 당신 자신이나 세상에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란 무서운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로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 행동이 달라진다. 결국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가 많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결국 행동을 낳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영역인 것이죠. 또한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운명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영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그 중간 지대가 없는 이 극단의 대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바울은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일지언데 그렇다면은 성령의 영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성령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법 아래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묶인 모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세슬들을 다 풀어떨이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실은 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르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분량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로요, 이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 이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유일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뭐 구약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적으로 한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육신으로 분명히 역사적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유일한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게 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우리는 붙여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몸까지도 성령은 어느 순간 이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도 살려낼 수 있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이 성령은 육신도 그리고 영도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범죄한 죄인들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의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내 호흡이 육신 일분 가운데 마지막 몰아쉬고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례식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눈 맞추던 그분이 죽으시고 열린 관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계신 육신의 몸을 볼 때 우리는 그때 실감을 합니다. 이것이 죽음이구나. 죽으셨구나. 예. 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바로 그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의 죽음입니다. 보이지 않죠.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 의미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히 separation,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단절된 상태의 영,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하면 일반적으로 육체 의미의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죽음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또 항상 떠오르는 것이 육신의 죽음, 믿어지지 않는 내가 언젠가 정말 죽게 돼, 저 관에 누르가 영정의 사진의 주인공이 돼. 아무리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믿을 수 없는 그 죽음,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숨을 거두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죽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숨 끊을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목숨 끊음으로써 고통이 멈춰진다면 다 목숨 끊친 누가 끝까지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절대의 진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죽음은 근본적인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상태의 죽음만이죠. 제가 복음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영적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뭐를 가지고 나옵니까? 나무가지, 잘라진 나무에서 뚝 부러져 나온 나무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반반입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맞는 말 같죠? 아니요, 죽었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답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이미 절단됐기 때문에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 살아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절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나뭇가지가 잘라 나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잘라져 나왔기 때문에 접붙임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된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 참으로 많아요.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접붙임을 하는,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왜요? 살아있는 죽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라지, 그 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고 애를 써도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이, 비록 육신과 성령이 서로 거슬러 싸우는 갈등은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합니까? 날마다 무슨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육신에서 져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육신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부활, 죄와 죽음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내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온 뉴욕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네. 얼마나 치열하세요? 바라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육신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해를 지으신 그분 아래서의 삶은 보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의 영혼도 살리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성령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또 중요한 이 포인트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너무나 귀한 일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어깨를 딱 펴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과 같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다음 주 15절서부터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 주 이어갈 것인데, 자, 오늘 14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늘 증거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며 삽니다. 왜? 성령께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탄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양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답트된 그러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같은 하나님의 권속, 식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맞먹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의 아들들로 딸들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권세와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감격이 되는지 아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 때는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사실을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는 달라집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알기 전과 이 신분의 권세를 안 후에 우리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결국 신앙도 보니까요, 이 정체성과 매우 긴밀한 이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Over the periods of time of the ministry,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많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지? 여러분 이름 석자 말고요, 누구의 자녀인 것은 말고요, 누구의 부모인 것도 말고요, 여러분 누구세요? Who are you? 누구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말고요, 누구시냐고요? 내가 정말 누구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정체성과 권세와 권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순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달라져요. 육신의 모든 얽매임에서 참 복음의 자유와 치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었고 이 책이 그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자유를 좀 유명한 책이죠.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쓰신 Victory Over the Darkness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말로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꼭 구입해서 언젠가 꼭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닐 앤더슨 교수님이 상담을 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담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 사단의 굴레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에 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분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스스로 불안해야 합니다. 예, 너무나 불안해하는, 이 불안에 이게 진짜 장애가 너무나 많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너무너무 걱정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좌절합니다. 스스로 속임수에 쏘고 넘어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꽁하게 삽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중독에 매어서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저런 중독, 저런 중독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때론 조상의 굴레에 수많은 죄의 문제로 어둡게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뭘까?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굴레에서 해방해야 할 수 있을까?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다 이루신 이 놀라운 권리와 권세와 무엇보다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예. 이것을 하나하나 회복하게 될 때에 이분이 목격한 것은 정말 저희들이 완전히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참 복음의 자유, 회복, 치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완전한 자유와 치유와 우리가 놓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도울까요? 바로 유일한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행동 지침 그리고 실질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정리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예? 빚진 자, 빚진 자로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받은,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참 의무와 책임이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 이것이 행동 강령 지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는 0%입니다. 1이라도 있나요? 10%라도 있나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공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자랑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홀연히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이라면은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은혜에 빚진 자. 여러분, 채무자에게 빚을 졌다면, 정상이라면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다 망해 죽게 되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 빚진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 내가 살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여러분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 빚 갚기 싫어가지고, 빚 갚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죠.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평생의 그 죄의식 가운데에 살아갈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도 그런 사람,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더라고. 저는 그 우리 장인 어른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맑으셔가지고 돈 한참 잘 벌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냥 계속 뭐 빌려갖고 다 돈 떼먹고 이상한 사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상하게 죽었어요. 착한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의 빚을 받았어요. 그럼 빚을 갚지 않는다면 도둑놈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 강령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알아, 은혜를 갚으면서 살라. 우리가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고마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저받은 사랑, 영원한 사랑, 거저받은 용서함, 그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왜 자꾸만 나의 의를 드러내냐고요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냐고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 율법 아래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벗을 삼아 육신에게 지며 육신대로 삽니까? 도둑놈이지. 그 은혜의 빛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나 있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은혜의 빛을 갚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똑같은 세상에 속한 그러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게 다 옛날 모습이구나 생각,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결국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성령은 저울추가 같아요. 마치 컵에 물과 같아요. 물이 쌓아지는 만큼 이 공기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만큼 육의 모든 것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이 살아나면은 성령은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대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놀란 은혜의 빛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강령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24절,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빚진 채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이 죽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을 위해서 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죽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이제 내일부터 특새가 시작이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거룩한, 너무나 무게가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이 뭐죠? 수도 없이 들었죠. 저도 잘 몰라요. 어렴풋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눈물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잠시 쉼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뉴욕 장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을 다해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예배자가 저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영광이 회복이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이었습니다. 힘들죠. 너무나 두렵고 떨린 주제이고 거룩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언약적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재직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미크론이 이제 끝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3월 초서부터 이제는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새롭게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번이 정말 은혜 첫 단추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광의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마른 뼈도 살리시는 마하나임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